Times. 네, 라지헤드 7호에는 험버커가 두 개 달려 있네요.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쌍 험버커입니다. 네, 오늘은 7호 텔레를 해볼 거고요. 역시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멋있는 모델이긴 한데 네. 굉장히 또 마니악한 네. 그런 스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거 일본 사람들이 좋아해요. 일본 그 여성 그룹이나 펑크 그룹이나 다 이거 들고 막. 맞아요. 70년대 모델들이 일본에서 더 인기가 좀 네. 유독 있죠. 네. 그리고 일본이 좀 특이한 팬더들이 많잖아요. 펀샵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일본 쪽은 이제 그 팬더에서 거기다가 이제 사업권을 아, 야 쟤는 좀 줘라라고 할 정도로 하도 이상한 카피 모델들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야 그냥 쟤네 팬더 그냥 공식으로 하게 해 이래가지고 짝퉁이 진퉁됐어요. 그렇죠. 정말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협약을 한 게 아니고 너무 사파가 득세해가지고 네, 그냥 차라리 퀄리파이를 해줘버리는 네. 아주 독특한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네. 좀 특이한 스펙들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인기가 많고요. 우리나라는 원래 좀 정통성 네. 베이직 이런 네. 모델들을 좋아하고 차도 흰차 검은 차밖에 안 팔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 그러네요. 네. 막 빨간 기타도 보면은 네, 텔레와 스트랫 중에서도 되게 좀 레거시가 있는 컬러들 네. 뭐 썬버스트라든가 블랙이라든가 뭐 이런 컬러들이 네. 주로 많이 팔리죠. 올림픽 화이트 잘 안 팔려. 네, 무조건 맞아요. 빈티지 화이트. 맞아요, 맞아요. 그 느낌이 확실히 좀 정통성 있는 모델을 좀 좋아하는 경향이 맞아요. 좀 있고 일본은 좀 독특한 것들도 좀 많이 팔리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더더욱이나 그런 70년대가 최애인 분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죠. 물론 50년대, 60년대 자기 최애가 있고 난 70년대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렇죠. 하지만 얘네보다 나는 원픽은 70년대야라고 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그런 강한 자기 취향을 드러내시는 분들이 있다. 예. 오늘은 그런 강렬한 자기 취향 중에 하나, 네, 75년 텔레캐스터 디럭스 모델입니다. 네. 자, 일단은 뭐 라지헤드의 뷸레 여러분들이 네. 좋아하시는 그 70년대 마성의 매력의 스펙, 사운드는 들어보지도 않고 이것만 보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죠. 네. 그만큼 되게 매력적인 스펙. 들어보지도 않고. 라지네. 라지헤드네. 뷸레시네. 네. 좋아. 이런 분들 많아요. 제일 좋아. 그렇습니다. 이 쓰리톤 선버스트하고 블랙하고 두 가지 색상으로 출시가 돼요. 오늘은 블랙입니다. 쓰리톤 선버스트도 픽가드는 블랙이기 때문에 대부분 까맣고 여기 바디 쪽이면 살짝 갈색이 튀어나오죠. 자, 둘 다 아주 멋스러운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7호 텔레 디럭스 블랙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이거는 이제 가격이 좀 높죠. 70년대는 거의 400 가까이 합니다. 397만 9천 원. 하지만 이게 연도를 특정한다라는 게 아메리칸 오리지널 시절에 우리가 굉장히 쉽지. 아쉬웠었던 포인트였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지금은 안 그래도 뭐 아메리칸 울트라 울트라 모델이 뭐 헤드매칭으로 나오고 풀옵션 때리면 400만 원대 후반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빈티지 2의 연도 특정이 돼 있고 스펙들도 전부 다 연도 특정이 된 퓨어 빈티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400 언더라고 하니까 비싸게 안 느껴져요. 이러면 안 되는데 비싸게 안 느껴집니다. 좀 현혹이 됐죠. 네, 그렇죠. 네, 현혹된 거예요. 뭐, 얘가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딴 사람들이 못한 거예요. 요즘이 요즘 그런 뭐 어떤 전반적인 시장 상황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얘가 잘한 게 아니에요. 절대 잘한 거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자, 7호 텔레캐스터 디러스 397만 9천 원. 메이드 인 USA이고요. 전장은 99.5cm입니다. 역시 라지헤드의 영향이 있죠. 무게는 3.69kg, 두께는 45+1mm, 12프렛 뒤뚤레는 78mm입니다. 오호. 바디는 엘도에 글로스 폴리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원피스 메이플렉에 75년 C쉐입 넥이 들어가 있습니다. 글로스 폴리우레탄 피니쉬고요. 원래는 미디엄 C쉐입 넥이었죠. 네, 퓨어 빈티지 텔레디럭스 헤드머신이 올라가 있고요. 본넛에 42mm 너비입니다. 지판은 메이플 통입니다. 지판 공률 반지름은 오리지널 때 9.5 241mm에서 지금은 7.25 181mm로 왔고요. 184mm로 왔고요. 네. 스케일 길이는 25.5인치 648mm입니다. 프렛은 21 빈티지 톨프렛이고요. 픽업은 5cm 쿠니페 와이드 레인지 험버커가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죠. 구리, 니켈, 철입니다. 쿠니페. 네, 쿠니페 마그넷이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때 뭐냐면은 와이드 레인지 험버커 두 개가 아니고 하나는 70 싱글 코일 텔레, 하나는 팀쇼 5cm 쿠니페 와이드 레인지 험버커 하나. 험싱이었죠. 험험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컨트롤 2 볼륨 2톤의 3웨이 픽업 셀렉터고요. 그리고 브릿지도 원래 오리지널 땐 3세들이었어요. 3세들 빈티지 스타일 텔레 슬로티드 스틸 세들이었는데 여기 6세들 스트링 스루 바디 하드테일 스테인리스 스틸 블락 세들로 바뀌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스펙의 변화가 좀 많아요. 7호는 이야 이거
어이 좋다. 좋아요, 좋아. 자, 리볼브도 끄고. 하. 오. 굿. 잘 만들었습니다, 역시. 예! 아우, 진하다. 아우, 진하네, 그. 진하네요. 진하네요. 어우, 진짜 이게 진하다. 너무 아저씨 같은 이제 리뷰일 수 있고, 이거를 뭐, 이게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시는 젊은 분들도 많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비주얼을 보면 생각을 한 게, 에이스를 블랙커피에 찍어 먹는 그런 진한. 너무 옛날 사람 같나? 에이스 커피에 찍어 먹는 거 맛있잖아. 구려 씨. 아, 갑자기 진하다고 하니까 그런 그러니까 느낌 그런 생각나네. 생각이 색깔이 또딱 예. 그래요. 과연 자, 듀얼리스트. 구리대. 트럭스야, 듀얼리스트야. 어우, 진해. 오우야. 오, 좋다. 좋아요. 와. 역시 험버거. 이게 레드락이랑 딱 네, 찰떡이네, 이거. 와이드 야. 레인지 험버거가 좋네요. 야, 오. 야, 오늘 브라질 이기면 내가 산다, 이거. 안 사겠다는 말씀 같은데. 마샬 게인 들어보고 네. 좋으면 브라질 이기면 살게요. 알겠습니다.
바지를 응원해야 되나? 큰일 났네 이거. 아이. 자, 톤 메이킹으로. 좋습니다. 원래 이제 저도 셔플 블루스를 하려고 했었는데 사운드를 들어보니까 네, 락을 해야 되겠어요. 락. 네, 레드 락을 팍 밟고 네, 밟고 네. E마이너로 그냥 네, 락을 달려보겠습니다. 락이 가능합니다. 와이드 레인지 한번 걸어. 이거 강렬한 사운드. 강렬한 사운드. 들어봤어요. 갑자기 빈티지 투어다가 이런 노래를 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네. 레드락스 아까 딱 듣고 나서 아 이거는 왔다. 왔다. 이건 브라질 응원해야 되겠다. 네 맞아요. 여러분 오늘은 이제 브라질과 16강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내기에서 제가 가장 가깝게 저는 원래 무무승을 처음에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네, 무패승으로 제가 가장 가까워서 제가 만원씩 따게 됐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브라질 한번 내기를 해볼까요? 하지 말까요? 네. 선생님 이거 사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 오늘 이제 브라질이 만약 이기게 되면은 아주 선생님이 브라질한테 이기게 기타를. 되면 내가 네. 이거 진짜 삼려야 돼.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7호 텔레 같이 보셨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 진한 커피가 에스프레소죠? 네. 에스프레소 샷 두 개. 예. 에스프레소 샷 두 개. 예. 좋습니다. 샷 두 개.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아까도 이제 뭐 말씀드렸지만 커피가 진한 느낌도 있지만 커피에 이제 무언가를 찍어서 먹는 그 풍미 이런 그 만족감이 있어서 저는 커피 찍어 먹는 에이스. 드리도록 할게요. 그걸 이제 선생님이랑 합쳐서 네. 그 에스프레소 샷 두 개에다가 에이스를 딱 찍어 먹는 좋습니다. 하긴 뭐 커피에다가 오레오를 찍어 먹는 사람은 없잖아. 커피에다가 에이스를 찍어 먹는 네. 게 네. 제일 맛있죠. 맛있죠. 던킨 도넛도 맛있어요. 네. 던킨 도넛도 맛있습니다. 그렇죠.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짜잔. 선생님 사운드 35, 가성비 13,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은 81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4, 가성비 13, 편의성 15, 디자인 16, 총점은 78점입니다. 평균 점수는 79.5. 아쉽게도 80점의 문턱에서 좌절을 했네요. 네. 이게 텔레캐스터가 우리 고정 유저빌리티죠. 15가 네. 유저빌리티인데
이거 하나 된다고. 그거 하나 된다고. 네. 거의 고정이었는데 네. 선생님이 이제 오늘 그 톤을 여러 개를 보여주셔가지고 좀 다채로운 매력을 느낄 수 있었던 네.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7호텔레 보셨고요. 아직도 아메리칸 빈티지 2는 할 게 많이 남았습니다. 네. 잠깐 우리가 또 한 시리즈만 쭉 몰아서 하면 좀 지겨울 수 있으니까 잠깐 깁슨으로 갔다 올게요. 깁슨은 커스텀샵 6일 레스폴 SG 스탠다드 리이슈 스타파트 헬비스 모델인데, 자, 이게 늘 말씀드렸지만 SG는 처음 나올 때 SG가 아니었고 레스폴이었다. 네. 그 해에 레스폴 스탠다드였다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레스폴이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 이거 애청자 여러분들 꼭 그 버브스 꼭 보셔야 되겠네. 그 팬더 역사, 그 다음부터 뭐 깁슨 역사겠죠. 그쵸? 그러니까 저런 이런 말들이 거기 다 나와요. 네, 버즈비 아주 자세하게. 브랜드 스토리, 네, 버브스. 버브스. 그 지금 최피디님이 영혼을 갈아서 네, 편집을 하고 계시는 컨텐츠니까 꼭 보셔야 돼요. 네, 여러분들 그 기타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네. 재밌게 봐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6일 레스폴 SG 스탠다드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레스폴 커스텀샵 레스폴 에보니 핑거보드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650, 707. 뭐 요즘 깁슨 값 치고는 준수하다고 느껴지는 게 이게 정말 이게 제대로 아주 된... 네, 망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깁슨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